아니, 죄송합니다. 아, 저 여자가 미쳤나? 야, 얘기 좀 하자. 야. 마지막이니까 피할 생각 마.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시간 내준 겁니다. 뜸들이지 말고 빨리 시작하시죠.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말이야. 하도 요상한 인간이다 싶은 게 측은한 생각이 들었었거든? 내가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우리 언제 말 놓기로 했어? 닥치고 그냥 들어. 너 같은 자식한텐 반말도 아까우니까. 광기로 둘둘 휘말렸구만. 사생아로 천대받으며 아주 힘들게 자랐구나 생각했어. 네 아버지, 너 태어나고도 8년 동안 아들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인데 그 후로 자식 사랑 줘봤자 얼마나 좋겠니? 그래서 너 참 불쌍하다 했거든? 아, 그래서 저렇게 꼬이고 요상하게 변했구나. 근데 내가 놓친 게 있었더라고.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. 사실 넌 원래가 이런 놈이었던 거야. 자리 한번 깔아줬더니 쇼 한번 지랄 맞게 하는군. 당연하지. 나 영화 배운 건 몰랐어? 그 입 닥치지 않을래? 내가 네 말을 들을 것 같니? 이게 진짜! 그래서 이모가 널 버린 거야! 8년 동안이나 끼고 산 자식을 왜 하루아침에 버렸을까? 철륜의 사슬마저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비인간적이고 밥맛없는 인간. 그게 바로 너였기 때문이지. 요만한 꼬맹이 때부터 네 그 더러운 인간성을 알아보신 이모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였어. 아, 이제 이모가 확 이해가 가네. 마지막으로 한때나마 어린 시절 오빠 만나게 됐다고 반가움에 설레어했던 나 기억에서 싹 지워주기 바래. 아듀 돈지랄 마이다스.